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객체와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수업에서 주인공은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즉,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마다 그 값이 달라지는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실습 환경을 마련을 해야겠죠. new 폴더를 열고요. 여기에서 op underbar variable, op variable 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1.py 라고 해서 파이썬 파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그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C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C라는 클래스에 이렇게 10이라고 주게 되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때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클래스 C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때 실행되도록 기대되는 함수가 뭐였죠? 생성자였죠? underbar init 초기화란 뜻입니다. 거기에 파이썬에서는 객체의 메소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죠. 이 매개 변수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 인스턴스 자체가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으로 주어지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여기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자, 여기 숫자가 이렇게 v의 값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초기화 생성자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우리는 그 인스턴스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얘죠? value라고 하는 값으로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줄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동시에 그 인스턴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인스턴스에 대한 그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값이 C1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요거 이해가 잘 되시려나요? 뭐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있는 셀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걸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모든 메소드가 실행될 때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으로 그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변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이 값은 결과적으로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스턴스 자,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값은 C1과 self잖아요. 그런데 safe의 value의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10이 safe의 value의 값이 되죠. 인스턴스의 value 값이 10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C1의 value 이렇게 하게 되면 인스턴스 C1에 소속되어 있는 value의 값을 우리가 프린트 하는 겁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0이 잘 출력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C1에 소속되어 있는 value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읽어온 거예요. 읽어왔으면 뭐도 할수 있겠어요? 쓰기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C1.value는 20이라고 하게 되면 value 값을 20으로 우리가 쓴 거죠. 자, 그럼 그 결과를 C1.value로 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2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변수에 우리가 접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루비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1.rb 루비 파일을 만들고요. split right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똑같이 클래스 C 그리고 엔터. 파이썬에서는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상속이란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요거는 루비에서의 생성자죠. V 그리고 루비에서는 파이썬에서는 이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그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값이 들어오는데 루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골뱅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기호 뒤에다가 이렇게 value를 하게 되면 이것은 루비에서 인스턴스 변수를 가리키는 특수 기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value라고 하면 이건 뭔가요? 이 initialize라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바깥쪽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 변수인 것이고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이시면 그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모든 메소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and. 자,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코드와 똑같은 코드가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C1, C.new 해서 여기다가 10을 줍니다. 실행했을 때잘 되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파이썬처럼 여기서도 PC1의 value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곱 번째 줄, 요겁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고 undefined method value라고 되어 있죠. 즉, 이 value를 루비에서는 메소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p라고 이렇게 적은 요 함수는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괄호를 생략한 것과 괄호가 있는 것은 같다. 그러면 여기 있는 value는 루비는 암시적으로 얘를 괄호가 있는 걸로 취급해서 메소드를 뒤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value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위에서 여기에서 정의한 바가 없잖아요, 클래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value라는 메소드가 un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에러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C1 value를 해서 우리가 20을 해도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결과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루비에서는 이 인스턴스, 지금은 여기 있는 C1이죠. 이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이 C1이라고 하는 요 변수에 점을 찍고
그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파이썬은 얘가 출력이 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뭔가요? 인스턴스의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언어가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접근을 파이썬은 허용하고 루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인스턴스 안에 있는 이 메소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려우실 텐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메소드를 하나 더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메소드의 이름은 dfshow 그리고 얘는 프린트 인스턴스 변수인 value를 프린트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요거는 실행이 안될 테니까 이두 줄은 주석 그리고 제가 C1에 show를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10이 잘 출력이 되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제가 이 show를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이 실행이 되겠죠. 그때 print 골뱅이 value라는 것은 현재 이 show라는 메소드가 실행될 때 소속되어 있는 인스턴스. 지금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 다시 말해서 C1 변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죠. 그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현재 value의 값을 인스턴스 변수를 프린트하는 코드인데 보시는 것처럼 얘의 실행 결과는 요겁니다. 근데 10이 잘 출력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 value에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인스턴스 변수 value를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바로 이 show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서. 하지만 여기 있는 이두 줄의 코드는 에러를 뿜습니다. 왜냐? 메소드 안에서가 아니고, 이게 메소드 아니죠? 메소드 안이 아니라 메소드 바깥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C1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직접 점을 찍어서 value의 값을 읽어오려고 했고 value의 값을 쓰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루비에서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허용이 된다. 두 언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도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루비처럼 하면 show print 자, 셀프를 해야죠. 자, 파이썬, 루비 둘다제 주력 언어는 아니라서 제가 좀 서툴어요. 자, 셀프에 value 이렇게 해주면 왼쪽에 있는 파이썬과 오른쪽에 있는 파이썬이 똑같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C1에 show를 하면 당연히 잘 출력이 되죠. 자, 정리해 봅시다. 루비, 파이썬이 있다고 했을 때 순서가 잘못됐나요? 왼쪽에 파이썬, 오른쪽에 루비가 있을 때 파이썬은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의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게 허용됩니다. 그것은 루비도 메소드 안에서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돼요. 하지만 파이썬은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 바깥쪽에서 직접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루비는 여기서 에러를 뿜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궁금증은 이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왜 루비에서는 인스턴스 외부에서, 메소드 외부에서 직접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것을 불허하는가? 한편으로 왜 파이썬은 허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또는 그러면 루비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은 어떻게 해야지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의 우리 중심 주제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변수의 어떤 특성을 언어별로 비교를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이유들, 그 맥락들, 그리고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